근데 유나는 계속 먹네. 입이 안 쉬네. 응, 입이 좀 쉬면 이가 썩어. 자, 이가 썩어. 맞아요. 그치, 맞아, 음식물에 엄마가 먹고 바로 닦으라 그랬는데. 3분 안에 입 닦을 거 아니면 쉬면 안 돼요. 아, 예. 아, 역시 한수 배워. 어, 뭐야? 아우. 야. 토르 2점이나 합격! 오, 합격. 우리 오빠 센스 토르 2점. 그치, 아, 역시. 와. 필요하시면 하나 더 시켜보세요. 결혼해. 여기 집게 좀 주세요. 무조건이다. 보기 좋네. 혹시 그 집게 있나요? 입맛에 좀 맞아요? 어, 맞아. 오빠가 센스 진짜 센스있지. 이런 딱 뭔가 포인트들이 다 좋아하는 거 같아. 좀 저렇게 칭찬을 하는 안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입이 닳도록 하는 거 보니까 좀 빠졌네. 아, 너무 예쁜 척해서 꼴을 빼기 싫어, 지금. 평상시에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. 네, 우리는 다 이렇게 생얼도 많이 보고 하니까 아, 얼마나 그래? 놀랬겠어. 우리 이 모습만 봐서. 네. 근데 오빠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. 무조건 칭찬이야, 그게 소용이. 많은 연애를 통해서 나온 노하우인 거예요? 사실 제가 누나들이 좀 많습니다, 제가. 아, 네 명이라고 네, 들었어요. 네, 누나가 네 명도 있고. 아, 녹록지가 않다. 우리 부모님 나오신 줄 알았네. 어? 웃기니까 그러겠죠, 진 언니. 부모님은 두 분 다 네, 계십니다. 계시고. 네. 나는 집안 좀 중요시 보고. 그렇죠.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크더라고. 그렇지. 근데 되게 중요해, 맞아. 그렇지, 그렇지. 오빠가네 집이 되게 화목하고 오빠가 또 요리도 되게 잘해요. 집에서 또 부모님한테 요리도 해드리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모여서 모임도 갖고 그래요? 네, 명절 때도 모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그때도 이렇게 모이고. 아니, 되게 사이가 좋으시네요. 네. 중요하지 않아? 난 그거 되게 많이 봐. 왜냐면 소영이가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거든. 아. 그래, 그러니까 정말 금이야 우기야 키우셔갖고 그런 집에 갔으면 좋겠어 갖고. 맞아. 진짜 아낀다. 얼굴 봐도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란 얼굴 딱 이렇게 보여가지고. 예. 근데 왜? 누나들도 그렇게 많고 하면은 제사. 어, 그렇겠다. 제사는 아 예민하죠. 제사. 제사. 제사 나왔네요. 장남이잖아요, 장남. 예. 그러면 이제 소영이가 만약에 꼬린 해서 가면은 제사는 다 소영이가 지내야 되는. 별거 다 물어보네. 와. 아, 그건 아닙니다. 제가 또 도와줘야죠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. 근데 뭐 이렇게 다 같이 해야죠. 다 같은 가족인데. 뭐 그 질문 뭐 맞아 뭐냐. 뭐 맞어? 아까 발톱을 들으려다가 지금 당황을 했지 마. 메뉴를 너무 잘 골랐어. 그 풍성하게 잘 시켰어.